아침겸 점심입니다. 이거 소마딱 매운맛이랑 고구마랑 야채랑 이렇게만 먹고 갈 거예요. 이거 먹고 나서 좀 정리하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안녕. 이제 밥 먹었으니까 헬스장 갈 거거든요. 근데 막 쉬는 날이라 겟레디 윗미? 뭐 이런 걸 하고 싶지만 마스크 쓰고 갈 거라 딱히 화장할 게 없어서 그냥 눈썹만 그리고 입술만 발랐어요. 그래서 뭐 화장은 할게 없고 좋아하는 럼블레 요 상의 집업이랑 레깅스는 요거 아이멜로 거 레깅스 입을 거고요. 그리고 양말은 디스케어 2 양말 신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한테 그 운동할 때 레깅스 입을 때 속옷 어떤 거 입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털이 날려서. 근데 저는 거의 누디 라인을 많이 입거나 사각 드로즈를 많이 입어요. 왜냐면 운동 특히 하체 운동할 때 뒤에서 볼때 조금 살짝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블랙 M으로 주문을 했고요. 일단 저도 이 제품은 아직 안 입어봤거든요.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 얇아요. 이게 저는 그 사각 드로즈가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고 보들보들해서 입으면 솔직히 아예 안 입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허리 밴드도 막 그렇게 조이지도 않고 밴드조차도 이렇게 누디 라인처럼 처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허벅지 부분도 누디 라인으로 처리돼 있고 이면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이게 살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일단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즐겨 입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29인 사람이 입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몸에 비해 하체가 두꺼워가지고 기존 속옷은 95를 입어서 95를 샀는데 얘는 살짝 클지 안 클지 한번 입어봐야겠고 또 여기 보면은 생리대에 부착 가능한 디자인이라서 중요 부분이 이중다땜으로 생리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밀림 현상 방지 기능, 허벅지를 잡아주는 우레탄 필름이 있어서 말려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뿅! 옷 갈아입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드로즈를 입고 나서 입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드로즈만 입었을 때는 살짝 저한테 큰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건 그냥 잠잘 때 이것만 입고 자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말려 올라가는 거 전혀 없고 지금 여기가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끝부분도 별로 티가 안 나죠. 티도 안 나고 일단 뒤에가 딱그 라인이 하나도 티가 안 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가 상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운동하고 올게요. 헬스장으로 고고! 이곳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밥 먹고 헬스장 가려고 운동 가고 있어요. 오늘은 운동하고 머리도 할 거고 내일도 받을 거고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근력만 하고 갈 생각이네. 일단 빨리 헬스장을 고고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그래서 패딩 입고 왔어요. 롱 패딩.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운동하고 가야겠어.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아예 집에서 운동복을 입고 와가지고 따로 갈아입진 않겠습니다. 운동하러 꼬고. 안녕.
두제비랑 만두는 나오면 찍어야겠다. 근데 김치보다 들깨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두제비야? 만두. 누나 먹으라고? 자, 1인 1K. 절대로 한 명씩 따로따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 먹는 겁니다. 토마토 주스랑 스퍼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는 걸로. 과연